저는 이 제품을 보고서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건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살 것인가?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마감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던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 정박형 카라반 농막 쓰시는 분들이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맞습니다. 네, 그런 제품입니다. 중고 캠핑카 아직도 비싼 수수료 내고 사고 파시나요? 완전 무료 직거래 어플 캠핑 이제국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너무 간단하고요. 누구나 무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 성능 부분이 걱정되신다면요. 캠핑제국 안심중고 진단 협력점에서 실비만 받고 성능 진단 해드립니다. 캠핑제국 앱은 현재 6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아 매일 2천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캠핑제국 검색 후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 제가 정말 많은 정박형 카라반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보고서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컨홈 또는 뭐 거주용 목적의 건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제품을 3,500만 원을 주고 구매해서 세컨홈 아니면 주거용으로 살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정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정말 주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든 제품 같습니다. 거기에 하부에 바퀴가 달려있죠. 그래서 정박형 카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라던가 이런 취득록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도 없는 네, 그러한 제품인 거죠. 자, 정말 고민이 되는 제품인데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내부도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자, 이사님 이쪽에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캠핑플레인의 예. 아, 이사님 간단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핑플레인의 영업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창준입니다. 자, 캠핑플레인은 사실 정박형 카라반 하나로 지금 네네. 계속 이제 회사를 운영 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도 그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꽤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정박형 카라반을 많이 찍어봤지만 예. 이걸 보고서는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집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인 것 같은데 일단 폭이 광폭이죠? 예, 맞습니다. 3m 예. 한 20이 넘더라고요. 외부 폭은 3200이고요. 네. 실내 폭이 정확하게 3000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가 8m가 넘던데요? 그렇죠. 외부 폭은 외부 길이가 지금 3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가 지금 7000. 길이는 외부 길이는 8m가 넘고 예. 실내 길이가 이제 7m가 나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 폭이 광폭이라는 겁니다. 예. 3m 20. 예. 기존에는 이제 정박형 카라반들이 도로 사정에 맞춰서 좀 해서 한 그쵸. 2m 한 60 정도의 예. 폭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3m가 넘어가는 네,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러한 제품인데 여기 설명을 잠깐 듣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3m 광폭 코트시 카라반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CP 와이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길이 네, 외부 사양이 8m 55, 너비가 3m 20, 높이가 2m 88입니다. 근데 내부로 봤을 때는 길이가 7m에 너비 3m, 높이가 2m 10.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 모습 네. 가격은 여기 있습니다. 3,500만원에 폴딩 도어만 옵션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가 있고 30대 한정 이벤트로 설치비랑 스텝이 요건가요? 예, 맞습니다. 스텝까지도 무료로 네, 30대 한정으로 하는데 전화번호는 031-356-6811 네, 캠핑플레인 경기도 화성에 본사가 있고 공장입니다. 이번에 신제품 개발하면서 정박용 카라반들이 이제 시중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하면 좀 기존에 있는 정박용 카라반보다 좀 좋은 품질이나 아니면 좀 디자인 면에서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제품이고요. 한번 이제 설명하시면서 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부터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 커플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제 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예, 맞습니다. 정박형에 나오는 부분이고 아웃트리거. 예. 아웃트리거가 지금 지금 이제 저희가 잠깐 올려놓으면서 네. 이렇게 받쳐놓은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설치하고 이용을 해보다 보니까 바퀴 네. 쪽이 지금 사용하시다 보면은 바람이 빠지거나 이러면서 좀 네. 처진 현상이 생겨서 요거를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놨어요. 아, 이렇게. 예. 이 바퀴는 사실 이제 그냥 모형인 거죠. 그쵸. 네, 모형으로 네, 모형을 보시면 됩니다. 정박형으로 쓰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화물이에요, 화물. 예, 맞습니다. 화물을 이제 구매해서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세제 혜택, 뭐 세제 부분, 세금 부분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허가 비용도 없고 예. 그대로 쓰면 되는 제품인데 내부를 보면 완전히 호텔이라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자, 그 전에 외부에서 단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단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는 옆에랑 천장은 네. 저희가 50T 우레탄 판넬로 들어가 있고요. 네. 하부 같은 경우에는 판넬이 100T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20T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단열 제품이 들어가서 네. 총 바닥은 120T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사실 보면 이제 단열 부분은 사실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예. 네, 되어 있고 후면 쪽인데 네네. 여기도 뭔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전기 문제라든지 간혹가다 사용하시면 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온수기라든지 이런 그 외부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업용으로 사용하실 때 이제 이래서 손님이 안에 계신데 만약에 뭐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거나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거를 외부 쪽으로 해서 보시면 분전함이라든지 전기 온수기라든지 이렇게 예, 네. 외부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제가 이제 설계를 했고요. 이게 지금 보일러 배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건식 난방으로 예. 보일러를 지금 이제 건식 난방으로 전기로 그쵸. 온수기 돌려서 예, 난방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온수도 전기 예, 온수기가 예. 얼마 전에 들어가 있죠? 지금 저희가 3kg짜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 모터라고 해서 뭐 하나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좀 안에가 실내가 넓다 보니까 난방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3kg 전기에 저희가 이제 모터 두 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전력을 일단 인입을 이쪽으로 그냥 하는 거죠? 예,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입을 하게 되면 전기로서 난방, 온수 다 쓸 수 있는 거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수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직수로 연결. 어디로 연결합니까? 물.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직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 여기도? 예, 다 메인 직수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기의 땅에다가 예. 갖다 놓고 전기만 연결하고 물만 연결하면 예. 집처럼 그냥 쓰는 겁니다. 예. 그게 정박형 카라반의 장점이죠. 예, 예. 요건 외부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이제 실외기가 네. 뭐 이렇게 외부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 번에 이제 요거 문 닫고 쓸 수 있게끔 예, 돼 있는 거네요. 닫아 보시면 예, 요게 벤트가 있어서 예, 이쪽으로 이제 문 열지 않고도 예, 에어컨을 돌릴 수 있게끔 그 위에도 공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실내 안에 에어컨 실외기 안에도 공간이 많아서 뭐 간단한 짐들 같은 거는 보관하시면서 열쇠로 잠궈놓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기존의 정박형 카라반을 쓰시는 분들이 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화장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정화조를 파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이거를 판매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그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가 없이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안에서 정화가 돼가지고 순환되는 방식으로 이제 가동을 할 수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앞전에 뭐 정화조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셨던 고객님들은 요걸로 이제 좀 땅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거만 갖다 놓으면 이제 붙여놓으면 예, 되는 거예요. 여기 예,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수도 배관 같은 거죠. 네. 들어와서 물이 순환하면서 약품을 넣게 되면 예, 예. 자동으로 이제 정화가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환경 오염할 필요 없이. 예, 맞습니다. 네, 정화조 시스템까지 아예 갖춰져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품 마음에 드셔가지고 사용하고 싶으셔도 정화조 때문에 사용 못 하셨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요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계속 이제 구안을 하다가 이제 특허받은 회사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카라반 나가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한번 다시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예, 먼저 제품 보시면 자 3,500만 원의 가격에 한번 이 정도 퀄리티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내부를 좀 보고 예. 설명 들어볼게요. 저는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은. 이게 지금 평수가 한 6.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예, 6.5평 정도 합니다. 그 와이드이기 때문에 더 넓어진 예, 거죠? 예. 자,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영상 보시면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거 집을 지을 것인지 이걸 살 것인지 요거는 이제 30대 한정으로 무료 지급해 주는 스텝이고요. 제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단열은 아까 여쭤봤고요. 자, 내부를 보십시오. 이 3,500의 가격에 지금 보이시는 모든 전자제품 예, 맞습니다. 침대, 가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포함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폴딩도어. 요거 폴딩도어가 여기에 지금 이제 옵션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옵션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폴딩도어 빠지시면 커튼이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 만약에 이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커튼까지 같이. 폴딩도어 옵션 얼마일까요? 요거 지금 200만 원입니다. 아, 무조건 해야죠, 이거.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사용하실 때 보시면, 모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되어 있어요. 아, 방충망이 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폴딩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폴딩 개방하시고 난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개방하시고 벌레라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기장 설치까지 다 돼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와, 이쪽에 지금 사실 광폭이라는 게 이렇게 불과 한 몇 센치도 넓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상 따지면 한 650 정도. 65cm 정도가 예, 넓어진 맞습니다. 건데 이런 공간감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개발 전에는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저희도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공간 확보가. 자, 그러면 정말 세컨 하우스를 이거로 선택하게 되면 아, 그럼요. 세금도 없죠. 예. 인허가 비용 없죠. 그것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물 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바퀴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그렇죠. 예, 건축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층고가 얼마 되는 거죠? 지금 2100 나오고 있습니다. 2100. 예.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고. 예, 침실 공간. 예. 보시면 저 창문도 있네요. 한번 커튼 한번 열어봐 주시죠. 예, 한번. 아, 피스창이네요. 예. 네. 저희가 최대한 네. 개방감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실외기 봤죠? 예. 여기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예.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침대도 포함된 가격으로 예, 맞습니다. 되어 있고, TV도 포함된 가격. 앞에 수납장 또 있고요. 예. 자, 그 여기 창문인가요? 네, 창문입니다. 여기도 지금 인테리어 템퍼보드 쓰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창문도. 네, 이렇게 캠핑카 느낌으로 예. 네 열릴 수 있는 개방도 가능하시고요. 네, 또 모기장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앞에 요것도 이제 콘센트. 예,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불을 꺼놓으신 상태에서 간단하게 간접 조명만 딱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소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파 모양은 뭐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놓은 건 이 디자인인데 네. 이 제품도 사실은 이제 저희도 계속 발주하다 보면 좀 디자인도 바뀔 수 있지만 네. 요즘 고객님 원하시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바닥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닥도 이게 지금 일반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로 예. 깔려 있고 한번 예. 쳐보시죠. 예, 맞습니다. 물렁거리는 옵션인데 예. 여기 지금 수화 난방, 요 건식 난방이 들어가 있어서 예. 난방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배관이 예.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보시면은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지금 침대 밑에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구 위치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데 안 들어, 요런 안쪽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많은데 요거 같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겨울을 좀 지내면서 네. 이제 난방 효율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저희가 전체 다 깔려 있습니다. 요 소파 밑에도 있고 예, 침대 밑에 깔려 있고 예. 여기도 다 깔려 있는 거죠. 예. 이 안쪽까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화장실 안에도 저희가 배관 난방을 화장실 한번 볼까요? 예. 화장실 보시면 이 안쪽에 야, 되게 깔끔해요. 예. 여기도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도 지금 난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캠핑카 느낌의 또 창문 있고 네. 네,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일반 뭐 집에서 쓸 수 있는 예,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드레스룸이에요? 예, 드레스룸입니다. 야, 진짜 고민되겠는데요, 이거? 야, 농막을 요즘에 좀 많이 안 쓰시니까 예. 세컨홈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수납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수납 공간 하게 되면 옷이라든지 이런 거 두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만약에 또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게 또 2층 침대로도 변환이 가능해요. 아, 이쪽이? 예, 원하시면 2층 침대로도 가능하신데 네. 이번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드레스룸도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또 수전, 네, 네, 손 씻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거울까지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뭐 흠잡을 데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던 정박형 카라반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가격도 예. 3,500만 원이다 예. 라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좀 딴 데를 가져가고 싶다. 예. 그럼 또 이동해서 이동식 주택처럼 네. 다 이동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하고 중고로 팔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사용하시다가 또 네. 만약에 새로운 이제 제품 구매하실 때 그렇죠. 중고 판매도 가능하시고요. 야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 이제 기역자 형태로 주방인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예 네, 맞습니다. 충분하고 전자레인지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인덕션 네 들어가 있고 하이라이트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2구짜리 들어가 있고 여기 후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아 이거 완전 뭐 그냥 지금 와이드 호텔식이라고 지금 어필하셨잖아요. 약간 저는 호텔보다는 레지던스 호텔 정도? 네, 그 정도. 네, 오피스텔보다 훨씬 좋은 레지던스 호텔 정도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기존에 좀 카라반에서 좀 최대한 벗어나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세컨하우스나 이런 걸로 쓰시지만 네. 영업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저도 이제 어디 놀러 가면은 캠핑장 뭐 카라반 놀러 가면 사실 뭐 이렇게 실내 들어가게 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네, 신경 진짜 많이 썼습니다. 일단 광폭이라는 게 네. 3m 20, 그 실내가 3m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 느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감 퀄리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던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냉장고도 또 주신다고 하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열어보지 않아도 네. 자 요거 주문하면은 예. 생산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예. 한 달 정도면 네네. 전국 어디든 예 맞습니다. 배송이죠? 예 배송이죠. 섬 지역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다 배송됩니다? 예 배송 다 됩니다. 네 그러면 내 땅만 있으면 어디든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내부가 너무 좋아갖고 물론 외부도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네. 정말 욕심이 나는 제품인데 요 창 쪽 부분 예. 네. 캠핑카 창은 당연히 이제 가스가 들어간 예. 창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픽스 창은 어떤 거 쓰셨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네, 요거 제일 이거? 걱정되는 부분이 네. 픽스 창이랑 이 지금 홀딩도 들어가게 되면 단열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총 24T의 로이 유리에 저희가 아르곤 가스까지 들어간 복충 유리를 좀 해서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열에 강화할 수 있도록 네. 예. 많이 신경 썼습니다. 뭐 B2C도 있고 B2B 이제 뭐 캠핑장이나 그쵸. 뭐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도 예. 구매해서 예. 영업용으로 써도 괜찮은 그쵸. 제품이고 개인 분들도 전혀 구매 제약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그냥 물건 사듯이 예. TV 사듯이 그냥 구매해서 세금 없이 그냥 예. 쓰는 그러한 제품인 겁니다. 아 정말 내부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가스 감지기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소화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네. 예. 감지기 이산화탄소 감지기 예 그리고 화재 감지기까지 예. 예, 다 달려 있는 아주 정말 간만에 정말 좋은 제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 들었던 요 클린 토일렛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예, 예. 요 개발하신 업체 대표님이랑 한번 예 저는 대표는 아니고요. 네 예. 저 상무이사 이민권입니다. 네. 회사는 어떻게 되죠? 주식회사 엠바이오인데요. 네. 공장은 저 부산 김해공항 앞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캠핑 프레임과 함께 협업으로 이 카라반 전용 정화 재생 장치를 개발하고 시판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원리입니까? 예. 지금 이거는 내부는 보이지 않는데. 예. 네. 이 장치는 지금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네. 분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만의 특허 기술로 완전히 설러지 발생 없이 완전 분해함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용변을 넣게 되면? 예, 예. 그게 다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물을 처리한 처리수를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물 투입이 필요 없죠. 그리고 땅도 안 파도 되고 네네. 정화조 정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네. 하부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캠핑 프레임과 함께 아예 실내 네. 이 장치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실내까지? 네. 바닥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실내에다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데? 예. 요 구조가 조금 변경은 되겠죠. 아. 여기 이제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네. 아예 이 위로. 바닥 천정으로 아. 붙여가지고 아, 그럼 훨씬 좋아지겠네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요 배관이 어떤 배관인가요? 예, 거기 분뇨 배관입니다. 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 분뇨가 네네네 그리 내려와가지고 직수도 내려오는 예예 예. 네. 내려와가지고 안에 저희가 그 시설이 이렇게 쭉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네. 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들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공개하기는 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나온 네. 처리된 물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걸로 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재활용. 예예, 예. 저 수세식 화장실 같이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요게 들어가 있군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이제 칼반 전용으로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는데 네. 계속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없이 뭐 심지어 요트까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서듯이 수세식 화장실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생물 활용한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그 약품 같은 거 넣는 건가요? 약품은 그 외에 일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요. 키포인트는 미생물 효소가 됩니다. 아, 그것만 넣어주면? 네네. 그냥 무한으로 계속 쓸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시중에 미생물 효소를 가지고 나와 있는 일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슬러지로 완전 분해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은 쌓이게 되겠죠. 그럼 결국 퍼야 됩니다. 아. 근데 저희들은 그런 슬러지가 없기 때문에 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상품명이 엠바이오의 예, 저희들은 지금 저희 제품 이름은 제로 토일렛 시스템. 아, 제로 토일렛. 예. 네, 제로 토일렛 시스템. 네, 네. 이렇게 들어간다. 예. 아, 요것도 획기적인 제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로 토일렛. 그래서 많은 정박형 카라반 농막 쓰시는 분들이 네네. 요거 설치해 놓으면 예, 예. 정화조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환경 오염 안 하고 예. 말들 많은. 그리고 배출 안 하니까 네. 지자체 특허나 지자체 그 허가나 네. 규제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간만에 아주 훌륭한 제품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박형 카라반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설명들은 저런 정화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진짜 하여튼 뭐 저희도 만들면서 네. 진짜 심사숙고 많이 하고 열심히 이제 최대한 좀 이렇게 좋은 것들 좀 해보려고 많이 지금 이번에 개선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 이제 캠핑플레인이 계속 개발도 하고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하니까 네. 하여튼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031 예. 356-6811입니다. 네. 네, 경기도 화성에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문하시면 제작기한 한 달 정도 잡고 전국 어디든 예. 도서지역 상관없이 예. 배송되는 그리고 30대 한정으로 지금 됩니다. 설치비랑 발판은 30대 예. 한정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캠핑플레인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